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뭐든 처음이 중요하죠. 쑥쑥 성장 중인 아기의 첫 독서라면 더더욱 중요한데요. 우리 아기의 첫 독서 기회는 강서구가 책임집니다. 오늘의 강서 띵똥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북스타트 사업이란 영유아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사업입니다. 간접 경험도 쌓고 공감 능력도 키울 수 있는 책은 영유아에게 좋은 선생님이죠. 부모와 자녀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독서 습관도 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강서구에 거주하는 35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책꾸러미를 드립니다. 북스타트 가방, 그림책 2권, 가이드북으로 구성된 이 책꾸러미는 출생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책이 다른데요. 1단계 책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2단계 책은 2017년 2월 1일 이후 2018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인 아기에게 선물합니다. 2019년 작년 1단계를 수령하셨다면 올해 1단계 중복 수령이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1단계는 주민등록상의 동주민센터, 2단계는 구립도서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8개 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꾸러미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한 8개의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쉬어가고 있으니 재개 여부는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부 도서관도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기!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연락주세요. 독서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꿈꿀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강서구청 강서 띵동이었습니다.